여러분 부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다시 돌아온 민원 콘텐츠를 할 겁니다. 바로 어떤 친구로 하냐면 짜잔, 바로 연가시입니다. 자, 이 연가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71cm로 저번에 신발끈 연가시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아이였는데 아쉽게도 살아나는 듯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명 철사벌레라고 불려질 정도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 제가 힘을 어느 정도 줘도 안 끊어집니다. 몸 자체가 굉장히 탄력이 좋고 질깁니다. 바로 이 연가시를 이 뒤에 있는 미럼 친구에게 먹여볼 건데요. 이 미럼 친구들은 최근에 스티로폼이랑 일회용 접시를 먹었던 굉장한 친구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럼이 다 번데기가 돼서 정상적으로 다 지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성충이 되고 번식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쨌든 스티로폼 소화 시켰다는 거죠. 참고로 여기에는 미럼은 최소 1000에서 1500마리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오, 잘 보세요. 오, 이 친구가 좀 관심을 조금 갖는 것 같아요. 이야, 스티로폼이랑 플라스틱 일회용 접시를 먹고 후식으로 연가시라니, 이 친구들은 제가 잘 키워서 번식까지 한번 해봐야겠네요. 참고로 연가시 몸 안에는 현재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미럼 친구들이 이거를 먹는 거를 굉장히 굉장히 좋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연가시 잡으러 가야겠다. 이야, 이렇게 보니까는 성충도 관심을 보이고 땅속에 버러워했던 친구들도 나와서 슬금슬금 냄새를 맡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가시는 반건조됐다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 이 친구도 집요하게 하지만 굉장히 질기고 탱탱하고 철사같이 단단한 이 연가시 피부를 뚫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야, 니들이 안 먹으면 내가 먹어버린다, 연가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딨지? 자, 어딨지? 여기 있다. 저 여러분들 찾았습니다, 여기. 뭐야? 짜란. 우선 연가시가 저번처럼 수분이 빠지면서 그냥 녹슨 철사가 꼬여있는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연가시를 싸그리 먹어서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형태가 없어져서 아,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그냥 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걱정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도 안 먹었어요. 어? 조만간 이 초대형 연가시, 이 70cm 이상의 크기의 연가시를 잡으러 갈 건데.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를 연가시를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 뭐야? 오, 지금 속 내용이랑 껍질이랑 따로 움직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나 연가시를 만지고 있네. 아, 오, 이거 보이세요? 그냥 뚜껑 끼는 게 아니라 연가시 껍질이랑 속 내용이랑 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랑 따로 움직여요. 껍질이 따로 벗겨질 수 있나 봐요. 우와, 아, 연가시 속은 하얗구나. 진짜 신기합니다. 뚜껑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1m도 만들 수 있겠다. 이거 보세요. 자, 어쨌든 기생충 연가시, 뭐 다양한 의문점이 있고 아직도 미스테리인 이 연가시를 제가 오늘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미럼이 먹지 않았고 철사벌레 다음에 채집하러 갈 건데요. 계속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